없어서 한번 다시 하려고. 하도 오래된 게임이라서 뭐 재미도 없고 하지만은 뭐 별로 잘하는 게 없기 때문에 그냥 한번 해봅니다. 왜냐면 제가 이걸 했는데 재밌어요. 그래도 뭐 오래됐는데 근데 뭐 나이가 드니까 이제 눈도 침침하고 그래서 뭐 재미도 없고 그럽니다. 눈도 침침하고. 네, 여기서 이어링을 얻으면 엘프가 무지 좋습니다. 왜냐면 이어링을 얻으면 전기를 쏴가지고 애들이 많이 맞으면 데미지가 많이 나와가지고 그래서 아주 엘프가 체력이 적고 그래서 참 힘든 캐릭이어서 엘프가 굉장히 힘든 캐릭이에요. 체력이 적어서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아주 난감한 캐릭터입니다. 저리가 이 녀석아. 저리 가라고. 칼도 별로 필요 없고. 저리 가라고. 그래서 뭐 요즘 뭐 나이도 먹고 아 재미도 없고 젊었을 때가 좋은 것 같아. 뭐, 나이 먹으니까 재미가 없어서 참 뭐 어떻게 할 수도 없습니다. 이게 나이 먹고 이 장가도 못 갔지. 이거 게임 하려니 쪽팔리지. 참 나이 먹으면 이제 나도 이제 뭐 시간이 가고 이제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을 수도 있고 하여튼 뭐 인생은 보면 짧아요. 뭐 아 짧습니다. 인생 참 더럽게 짧지. 뭐 이렇게 짧은 거 씨발 욕심을 더럽게 내서 뭐 합니까. 뭐 밥 말아주는 것도 아니고요. 여기서 이제 이어링에다 번개를 맞추고 애들을 많이 맞추면 데미지가 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 엘프는 체력이 낮아서 어려운데 제가 그렇게 잘하는 편이 아니기 때문에 꼼수를 써서 하는 게 그래도 뭐 예, 여기서 애들이 많이 나오면 데미지가 쫘라라락 납니다. 와 졸래 빠르네. 예 쉽게 이겼죠. 역시
뭐막 이렇게 꼼수 안 쓰고 쓰면 아유 너무 그냥 100원 날라가요 뭐. 그리고 못하기 때문에 비로 갑니다. 비로 가서 하는 게 좋죠. 이게 돈을 얻기 위해서 만나는 게 그냥 위험을 무릅쓰고 나중에 전설의 건물 풀기 위해서. 아싸, 스크롤이 나왔습니다. 어이, 스크롤이 쫙쫙 나오네. 근데 씨발 돼질 수도 있어서. 뭐 이제 미국에 살아서 좀 영어가 좀 이해가 되긴 하는데, 이거는 전설의 검에 대해서 하는 거고, 이거는 샘 마법, 이거는 적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고, 나는 뭐 스워드 뭐 하면은 원스윙 디스 스워드 윌 브링 프리징 다운 Swing once and sword will the mighty sword hidden somewhere. The legendary hero earning on the true or myth. 이건 그냥 뻥이죠. 개구라죠, 이거. 사람들이 만들어낸 개구라. 아무 뭐 현실에 쓸모도 없고. 이런 거를 누가 하는지 참 나이 먹고 이 짓을 하려니 참 뭐라고 할 수도 없고 애도 아니고 그래픽은 후달려가지고 이런 거를 하려고 하니 여기서 기다리면 정갈이 많이 나와요. 빨리 왔으니까. 어이, 무서워. 씨발. 물지도 않고 정갈 왔다 갔다 걸리네. 예, 데미지가 많이 안 나왔당. 무서워서 때릴 수가 없네. 아유, 다행히 이겼습니다. 드럽게, 드럽게 어려워요, 드럽게. 더럽게 어렵습니다. 예, 연삭.
켜고 나갑니다. 스카이쉽 앤드홀 아이 뭐 희한한 반지 나와가지고 씨. 되는데 처리했습니다. 5.1엽사비를 써서 아주 후드려 때려서 어려웠습니다. 저도 뭐 이렇게 잘하는 편이 아니기 때문에 꼼수를 써가지고 뭐 그냥 하고 있습니다. 더럽게 힘듭니다. 요즘은 이제 하도 게임들이 발달해서 이런 게임은 잘안 하죠. 이제 뭐. 나 아저씨들이나 하고 그러는 거지. 요즘 애들 이런 걸 하겠습니까? 어렸을 때는 오락실에 참 이런 걸 집에서 할 수가 생각을 할 수가 없는데 너무 많이 발달해서 요즘 뭐 쉽게 구할 수가 있어서 참 좋아진 것 같습니다. 근데 나이가 들으니 재미가 없어서 이제 뭐 하기도 그렇고. 전설의 건보다 더 멋있고 그래요. 이게 진짜 전설의 건 같아요. 뭐 전설의 건뭐 아무 효과도 없고 이게 뭐 전설의 건지 얘가 이게 진짜 전설의 건이지. 이게 그냥 번개가 짜락 짜고 애들 막
적고 이게 전설의 검이지 이게. 덤비니 안 맞을 수도 없고 이제 날파리들이 날라올 거예요. 날파리들을 잡고 이거는 상점에서 무료로 하나를 살 수가 있을 겁니다. 빨리 나. 브레슬렛은 공격력이 세지나 뭐 하여튼 그런 것 같은데. 난 초보자니까 마법이 세야죠. 마법이 짱놈 새끼. 겁나요. 엘프는 하도 체력이 낮아서. 곰들 웅담이나 빼먹어야지. 어이구 야, 조만한 것들이 한 대 맞으면 갈 것들이 나이프 던지고 씨발. 아주 잔인한 새끼들이에요, 저런 새끼들. 아주 잔인무도한 새끼들. 아, 우라지게 나오는구나. 여기서 은하살을 먹어야 됩니다. 은하살을 먹으면 다음 판에서 왕을 무한하살을 쏴가지고 죽일 수가 있어요. 아무 쓸모짜리도 없는 거. 스크롤이 나옵니다. 스크롤 먹기 위해서 얘네들 때리는데 아주 위험합니다. 제소 쓰면 그냥 데미지가 쫙쫙 달기 때문에 스크롤 먹다가 돼줄 수가 있어요. 이거 프로를 많이 줍니다, 얘네들. 뭐
모자가 없어서 모자를 먹을 수가 있어요. 이 도둑 모자 같은데. 아유, 방어력이. 얘는 방어력이 너무 약해갖고. 불고, 요번에 불검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불검이다. 불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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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검. 이게 진짜 전설의 검이네. 이게 멋있지. 이야, 불검. 이게 진짜 전설의 검이죠. 이제 어떻게 칼에서 불이 나옵니까? 이게 요즘 세대도 칼에서 불 나오는 칼은 없어요. 한번 불검을 만들면은 히트를 할 수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 장비가 꽉 차서 뭐 먹을 수도 없고. 아, 안타깝습니다. 프록테크닝은 데미지가 조금 달아요. 프록테크닝은 데미지가 조금 달아서. 검하고 바꿉니다. 어차피 필요가 없으니. 위험할 때 쓰려고 에너지를 하나 통 가져가고. 다섯 대를 때리면 안 됩니다. 아이씨, 엉뚱하게 됐네. 눈가락하고 이거 같이. 예, 눈가락 얻으면 나르는 신발을 얻을 수 있습니다. 주인을 찍어가지고. 그 나중에 은화살을 같이 쌓아내면 그냥 리치가, 리치왕이 되지죠. 깨질 수 없으니까 저장을 할게.
나르는 신발을 얻었습니다. 저 나르는 신발 깨지지 않도록 저한테 맞지를 않아야 될 텐데 말이죠. 아까 누나를 먹고 주인을 찍어서 나르는 신발을 얻었습니다. 나르는 신발로 해가지고 날라다닐 수가 있어요, 이제는요. 날라다니죠, 이제 나르는 신발 때문에. 혹시 위험을 대비해서 보험을 들어두는 거예요. 여기 있으면 맞지를 않습니다. 애들은 가라, 애들은 가라, 애들은 가라, 애들은 가라, 애들은 가라, 애들은 가라. 애들은 가라, 애들은 가라, 애들은 가라, 애들은 가라. 다 갔죠? 너도 빨리 가라. 아, 맞지도 않는구나, 이런 망할 새끼들. 빨리 가, 임마. 갈게요. 이건 데미지를 맞지 않아야. 여기서 왕입니다. 아예 날려면서 무한화살을 쓸 수가 있어요. 죽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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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라. 이게 엘프는 체력이 약해서 꼼수를 쓰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이제 은하살에 필요가 없어요. 아, 전설의 검을 팔아버렸습니다. 불검. 괜히 인벤토리만 차지할까봐 그냥 팔았어요.
진짜 맛있는 거였는데. 요즘 기술이 좋아져도 불검을 못 만들잖아요. 어른검도 그렇고 전기검도 그렇고. 있을까? 어려워. 씨야, 에너지 잘못 먹어가지고. 죽었습니다. 오. 살았습니다. 돼질 뻔했습니다. 어렵다, 엘프는. 에이, 가면 검은 욕 만들, 검은 욕 만들면 돼져요. 여기서 검은 망토를 얻었는데, 여기서 누르면은, 뭐, 화살이나 돌멩이 같은 거, 그럼 안 맞을 수가 있어요. 역시 어렵습니다. 이게 뭔 난리입니까? 한대또 맞아갖고, 씨발. 아, 또 맞았네.
마법이 좋습니다. 두고 가서 에너지 없을 때 먹어야죠. 이 꼼수죠, 꼼수. 아, 에너지 번지 또 나왔습니다. 얘 화살 안 맞죠? 검은 망토 있으니까. 레벨 6 스크롤이 나왔습니다. 아, 근데 미국 살기가 힘들어요, 미국 살기가. 미국 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영어도 못하고, 이거 참 더럽게 힘들어가지고. 이제 또 스크롤을 또 먹어야죠, 이제. 나오노라. 스크롤이 나옵니다. 스크롤 먹다가 돼줄 수가 있어요, 이거. 대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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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절아. 돈이 있냐고 물어보는 거죠, 이거. 계속 여기서 에너지 반지랑 사서 전설의 검을 엘프로 풀기 더럽게 힘든데, 풀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다 팔아서, 일단 꽃 반지를 많이 사야죠. 풀수 있을지 없을진 모르겠어요. 전설검 다못풀것 같은데.
그렇죠. 애매하죠. 아, 없어졌습니다. 참 역같습니다. 전설의 검은 점프해서 땅에 떨어질 때 누르는 거 알죠? 저도 뭐잘 몰라요. 뭐 대충 이렇게 푸는 건 같은데. 아, 저는 겁이 많아서 가겠습니다. 노노 예스로 해야 용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차피 뭐 무한 코인이지만은 뭐두번 왔다 갈때할때한 방에 죽을 수 있어요. 두번 화살표 하면은 떠야지 안 죽는데. 아, 이것도 왜 빨라져가지고 이거. 불방패가 있죠. 왜 저쪽으로 슬라이딩을 했는데 이쪽으로 슬라이딩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아이템 바꿀 때 이렇게 바꾸는 겁니다. 아, 꽉 찼네. 도끼랑 바꿔야겠다. 아, 여기서 대줄 수 있는데 참안 죽기를 바래야죠, 뭐. 살았습니다. 돼질 뻔했습니다. 저한대 맞으면 쫙쫙 따니까. 여기서는 용 대가리 두번 치고 도망가야 됩니다. 타이밍을 잃게 돼요. 이렇게 말이죠. 용이빨은 용검 주는 거, 용검 줍니다. 저거는 위로 올라가야 돼요. 이건 돌 떨어질 때, 돌 떨어질 때 위로 올라가야 돼요. 아, 체력이 낮아갖고. 어휴, 타이밍 잘 맞췄어야지 이거.
불 쏘는데, 불쏠것 같은데, 이거. 옆으로 쏠 때는 이김 방향 들어간 대로 가야지. 이거 안 그러면 한대 맞고 대해집니다, 이거. 근데 어차피 무한 코인이기 때문에 뭐. 죽어도 뭐 상관없죠, 뭐. 여기서. 라이트닝 버그가 있으니까요. 세방 맞고 때리는 거죠. 세방 맞고 때리면 한 방에 라이트닝 맞고 대해집니다. 두 방에 대해질 수도 있고. 용을 안 맞게 되면 마법이 안 생기게 돼요. 그래서 용을 만나는 게 좋습니다. 아, 불 맞을 뻔했습니다. 아, 또 때리는군요. 또 손가락 움직입니다. 아. 절대 얼른 전설의 검 해주면 보너스로 어차피 물약을 사야 되기 때문에 보너스로 때릴 수가 있죠. 비로 가려는데 비로 가면 빨리 죽이긴 한데 저한테는 어려워서 A로 갑니다. 여기서 전설의 검을 풀어야죠. 맞아줘야 돼요. 아하. 검이 안 닿아서 갈 수도 없고. 검을 못 얻게 되면 이거 좀. 도끼가 있나? 도끼 없다. 어쩔 수 없이 맞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검이 없으면 여기 죽어야 돼요. 현재로서도 만들기 불가능한 얼음검입니다. 얼음검. 냉장고용으로 여름에
쓰면 아주 좋을 것 같은 그런 검인데요. 요즘 여름이라 더운데. 개고기를 보신탕을 해 먹어야지. 개새끼들이 진짜 미친 개들. 개들이 말이 됩니까 저거? 보신탕을 해 먹던지 해야지 이거. 없어야지. 전설의 공을 바꿔서 얼른 또 휘둘러가지고 데미지가 없이 얻을 수 있을 텐데요. 더울 때는 얼음이 제일 좋죠. 얼음. 많이 휘둘렀습니다. 얼음검을 팔아버리고. 창문 좀 닫고 와야겠어요. 여기 벌레들이 들어와가지고. 불어야 될 텐데. 또 스크롤이 있죠. 스크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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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크롤. 요즘 뭐, 돈 벌기도 힘들고, 나이는 먹어가고. 아이
일하긴 힘들고, 아, 죽겠습니다. 에스쿨 먹다가 죽을 수가 있어요. 에스쿨을 별로 안 줬어요. 해골바가 되어 싸우고 아무 이득이 없습니다. 저기를 먼저 갈까? 뭐 여기를 먼저 가서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여기 또 스크롤이 있죠. 모자를 바꿔야 됩니다. 아주 쓸데없는 모자예요, 저건. 또 스크롤을 또 많이 줍니다. 아무 쓸데없는 똥개. 여기서 스위치를 두 개를 작동하면은 함정이 없어지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휘두르기만 하면은 애들이 뭐 알아서 뭐 죽으니까 저 좀비를 없 저, 어이구 맞았습니다. 제발 돼지지 않기를. 준비가 또 나왔어요. 무서워요, 좀비들. 스크롤을 안 줬습니다. 지금 장비가 꽉 찼습니다. 저 똥개. 아, 저 똥개 새끼. 살도 안 맞고요. 돈도 많고 아주 좋습니다. 저기 안에 들어가면 뭘 얻을 수 있을까? 뭐 얻을 만한 것도 없고 안 가도 되는데 그냥 문만 열고. 재미를 위해서 여기서 볼트를 싸주면 예, 문이 열립니다. 마법을 쏴주면 어이구
자, 그래프터. 오우. 저 새끼 졸래 무섭네. 어휴, 살았다. 아, 더럽게 무섭네, 뭐, 씨. 뭐, 먹을 게 없어요, 뭐. 먹을 만한 것도 없고. 에너지만 낭비했습니다. 이런 젠장을. 큰일났네, 이거. 왕인데. 돼질 수도 있, 돼질 수가 있겠는데, 이거. 위기 상황입니다. 위기 상황. 에너지가 없기 때문에 일단 에너지를 먹기 위로 전 무서워서 안 먹고 안 뒤져야 될 텐데. 롤도 안 되고. 했습니다. 죽을 뻔했어. 아, 죽을 뻔했다. 야, 엘프
전설의 검도 씨발. 다 죽었네. 애들 다 죽었네 그냥. 지루해요, 지루해. 아, 씨발 한 대도 안 맞을 수도 없고, 이거 참 뭐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이거 참. 씨발 전설의 공. 전설의 용사 얼링 아베리스 동검인데 이거. 이 밑에 내려가면은 돈이 있는데 밑에 찍는 게 있어가지고요. 뭐 상자에는 뭐 메달 같은 것뿐이 없고요. 얘네들은 한 방에 죽여야 됩니다. 번개들이 이렇게 치고 있는데 저쪽 끝에 갔다가 와야지 저게 번개가 풀어져요. 그래서 끝으로 가야 됩니다. 풀어지죠? 전기로 바꾸고 조절을 해야 돼요. 조절을 해야 돼 갖고 내가 하고 싶은 거를 조절을 하고 아 도끼를 버렸습니다. 될 대로 되라로 한번 전설의 검이 있기 때문에
전설의 홈을 뚫는 새끼가 있었다니. 아, 새끼. 아, 잘못 맞췄다, 씨. 위가 다섯 번 던지고 한번 넘어지면 또한번더 던지면 됩니다. 대가리에서 닭대가리에서 죽을 수가 있어요. 닭대가리가 존나 세가지고. 닭대가리가 무서워요, 닭대가리가. 전설의 검이 있으면 밑에서 그냥 치면 죽을 수가 있는데 엘프는 잘 모르겠어요. 한번 해봐야지 뭐. 여기서 그냥 때리기만 하면은 전설의 검이 있긴. 아, 너는 이제 밥이다. 아, 이런 새끼 뭐 번개만 쏠줄 알지 뭐할줄 아는 게 없으니. 새끼. 아, 무섭습니다. 레드 드래곤. 저 새끼 저거. 한대 맞으면 돼지는데. 손 움직였다. 아, 무섭습니다.
준태해지는 거 아니야? 힘들었다. 아, 이제 나이 먹어서 살려니까 너무너무 힘들어서 못해 먹겠어. 아, 나이 먹어서 힘들니까 힘들어서 너무너무 못해 먹겠다. 웨브 디핏 딘미 버디.